아직까지는 여유롭습니다. 또 사라지지. 네, 안녕하세요. 연예계 대표 농구인 배우 문수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일단 제가 워낙 평소에도 즐겨보는 이 루키 매거진 채널에서 또 섭외 요청이 들어와서 전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. 왜냐면 제가 선수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선수들은 어떤 훈련을 할지 이런 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. 근데 또 이렇게 제가 또 부천 출신이거든요. 그래도 부천에 이 이제 연고가 있는 하나원큐에 오게 되어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지금 너무 설렙니다. 요즘에 농구를 좀 못해가지고 체력이 좀 떨어져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인데, 일단 선수들 훈련에 민폐가 안 될 정도로 좀 열심히 해서 최대한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. 네. 잘 못 지내고 있는데 열심히 잘 지내려 하죠. 타이틀스 만족. 네. 오늘 힘든 날이에요 혹시? 아하. 아 여기 기자님 저 잠깐. 한 번 더 할까? 4시에 5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. 저 왔다가 더 빡세하는 거 아니에요? 아직까지 여유롭습니다. 또 사라지지. 끝까지 다 하세요? 보호 운동은 다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쓰러지면 일단 뭐 병원 가실 수 있으니까. 아니, 여기 어디 그거 심장 재활용. 아, 그런 거 있어요? 걱정 마세요. 다 죽어. 너무 무서운데? 이제 누나가 또 이거 많이 마시라고 그래갖고 먹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. 뭐 완전 에너지 그 드링크 같은 느낌이. 지금 긴장해서 어떻게 몸 부은지도 모르겠어. 다 절로 가는데 저도 가야 되는 건가요? 제가 또 일로 오니까 또 이제 졸로 갔다 가시는데 이제. 아까 다 여기 있어갖고 일로 오니까 또 다 졸도 이제 졸로 가시고. 원래 여기 잘 안 쓰는 데인데. 그러니까 여기 다 위에 사시는 거야. 저 홀로 몸을 풀어야 될 것 같아. 혼자 떠돌이는 여기서 해야 됩니다, 여기서.
어잉. 이렇게 전문적인 드릴을 이렇게 꾸준히 뭐 한 시간 정도 가량 하는 거는 처음인데, 이 드리블이 안 되니까 하체에 힘이 더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체력이 금세 떨어졌어요. 그래가지고 아, 기본기가 너무 부족하구나 이걸 느꼈습니다. 물 마셔, 물 마셔.
일단은 훈련 시작한 지 30분 이후로는 지금 기억이 잘 없고요.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어떤 정신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. 일단 몸풀기 30분 만에 이제 하체가 풀렸습니다. 아, 앞에 거 다 안 힘들어요. 역시 프로구나. 이제 집에 못 가요. 브레이크 밟을 수 있어요? 못 밟을 수 있어. 대리블랙이 있냐? 그리고 허리하고 어깨하고 높이가 똑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? 그 유지해야 돼. 그 자세, 그 파워 포지션에 잘했지? 쉬는 시간 같지가 않아요. 아까 물만 먹고 또 바로 가네요. 여기 또 와우. 제가 이렇게 좀 힘들 줄 알고 일부러 밥을 안 먹고 왔어요. 와, 근데 진짜 예상이 틀리진 않대요. 지금 물밖에 안 먹었는데 물 타올 것 같아. 와, 이거 좀 8주 차인데 원래 2주 차에 하는 운동이거든요. 아, 진짜요? 와, 근데 진짜 한 달만 같이 훈련해도 진짜 운동 능력 엄청 올라갈 것 같아요. 와. 와!
여기 어디지? 일단 이 프로 선수들은 정말 프로다. 시즌 때 준비를 위해서 이 비시즌 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오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. 일단 많은 선수들이 저를 조금 안타깝게 생각도 하고, 근데 저는 또 되게 오랜만에 땀 흘리면서 되게 뜻깊은 시간을 보내서 또 같이 함께 해준 선수분들 너무 감사드리고, 또 선수들한테는 되게 쉬운 운동이었대요, 오늘 제가 와서. 그래서 더 창피하긴 한데 일단 같이 으쌰으쌰 해주고 너무 재밌게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아, 오늘 문승윤 선수가 저희랑 같이 훈련을 참여했는데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. 근데 저희도 이거 처음에 소화할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똑같은 모습이었어가지고 저희 예전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. 근데 너무 힘드셨을 텐데 되게 좀 열심히 따라와 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는 되게 좋아 보인 것 같아요. 운동하는 게 저희가 다 안 쓰던 근육을 쓰는 거라서 쓰는 운동이라서 많이 힘든데 잘 따라와 주시다 마지막에 좀 갓 태어난 기린처럼 넘어지시고 그러시는 거 보니까 좀 많이 힘드시구나. 근데 그래도 끝까지 저희랑 운동해 주셔가지고 좋았어요? 네, 좋은 거 같아요. 좋았던 거 같아요. 수고하셨습니다. 마음이 엄청 가실 것 같은데. 몸을 잃었다.